세계적으로 논가스 용접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만 해도 논가스 용접기 유저들이 엄청 많이 늘었죠. 저희 채널에서도 논가스 용접기를 여러 번 다뤘었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CO2 가스, 아크 겸용 논가스 용접기였고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가스 넣는 자리도 아예 없는 완전 논가스 전용 용접기입니다. 이게 또 논가스 용접기들 중에서도 해외에서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스타일의 제품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특징도 알려드리면서 나눔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식? 야식? 제식? 자식? 자식이라고 많이 부르네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이 자식은 자식의 M100이라는 모델의 논가스 전용 용접기입니다. 외형은 이렇게 작게 나오고요. 구성품으로는 멜빵과 용접봉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미리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1kg짜리 용접봉이 들어가는데 설치는 이런 식으로 위쪽 뚜껑을 열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만 눌러주면 용접봉이 출력에 맞춰 알아서 나오는 방식이라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전에도 논가스 용접기들이 점점 이 컨트롤 패널이 단순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도 용접봉 굵기 세팅하는 버튼 이외에는 이 출력 조절 다이얼만 딸랑 달려 있습니다. 지금 0.9mm 용접봉을 설치했으니까 0.9에 맞춰주면 세팅은 끝난 거예요. 바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직각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위빙 없이 일자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제가 똥손에다가 용접까지 초짜지만 이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오늘에서야 이 실력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거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위빙을 동원해가면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진짜 거지같이 나왔네요. 논가스 용접기의 장점 중 하나가 1T 정도의 얇은 철판 용접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1.1T 정도의 얇은 모재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난다고 해도 다이얼로 출력을 낮춰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모재에도 한번 붙여봤어요. 모양은 이래도 잘 붙어있네요. 사용도 사용이지만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1kg 용접봉을 장착했는데도 한 손으로 가볍게 들릴 정도예요. 제품의 가격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접봉까지 포함된 구성으로 해서 23만원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논가스 용접기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CO2 가스 겸용 용접기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것들도 한 30만원대 중후반 하는 걸 생각한다면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이거 가격도 가격이지만 컴팩트하고 가벼워져서 전문가분들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용접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크 용접기로 시작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크 용접기는 초보자가 쓰기에는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샤프심 길게 뽑아서 사용할 때랑 짧게 뽑아서 쓰는 거랑 어떤 게 컨트롤하기 편합니까? 당연히 짧게 뽑아서 쓰는 게 편하죠. 용접봉 자체도 일반 아크봉은 다 못쓰고 30% 정도 남으면 버리게 됩니다. 이 끝까지 사용하는 자체가 힘들긴 해요. 거기다가 보관도 이 용접봉이 5kg 단위로 살 수가 있는데 정말 가끔씩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몇 개 쓰고 이 남은 걸 오래 보관해 놨다가 다시 쓰려고 하면 바깥에 붙어 있는 플럭스가 떨어져 나가면서 용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남은 거 막 버려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논가스 용접기는 용접봉 손실도 적고 플럭스 부분도 용접봉 안쪽에 있어서 이 손상되거나 하지도 않으니까 가끔씩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낫겠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들어있는 1kg 논가스 용접봉이 2.6mm 아크 용접봉 100개로 할 수 있는 작업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접기는 모재에 열이 가게 하느냐, 용접봉에 열이 가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극성, 역극성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크 용접기들은 플러스를 이 용접봉에다 물려서 전류의 흐름에 따라 용접봉 쪽에 열이 많이 가게 하는 역극성에 놓고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논가스 용접기는 정극성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모재의 플러스를 어스로 물려놓고 전류의 흐름에 따라 이 모재 쪽에 열이 더 많이 가게 만들어서 용접을 하는 방식입니다.
농가스 용접봉은 용접봉 자체도 얇고 이 감싸주는 실린 가스도 없기 때문에 플러스를 물리게 되면 스페타가 심하게 튀면서 용접물도 이 물방울진 것처럼 이상하게 용접이 돼요. 그래서 농가스 용접기는 모재 쪽에 쇳물로 된 풀이 형성되면서 용접이 되도록 모재 쪽에 플러스를 넣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기존 아크 용접과 논가스 용접기 기능을 모두 가진 용접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몰라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린 자식의 M100 모델은 전극성으로 이 완전 논가스 전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스와 홀더 극성을 교체 못하게 아예 고정을 시켜 놓았다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우선 장점, 부피가 작고 가볍습니다. 심지어 멜빵도 같이 딸려오는데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처럼 이걸 달아서 몸에 울러매고 쓰는 것도 가능하고 휴대하고 다니기도 편리합니다. 그 밖에도 용접봉 교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토치 길이가 1.5m 정도 돼서 이거를 단점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단점으로 넣진 않았고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 위쪽에 손잡이가 없다. 이 손잡이를 달면 이 위쪽이 뚜껑이라서 막 열리고 그럴까봐 안 단 것 같은데 이거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동할 때 이 멜빵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달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여기에 들어가는 1kg짜리 논가스 용접봉의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게 신제품으로 출시됐고 대중화가 아직 안 됐다 보니까 현재는 시중에서 잘 찾기가 힘들 겁니다. 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가까운 공구상 같은 곳에서 좀 쉽게 구매를 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 알루미늄 같은 비철 용접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철류는 극성도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데 극성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고 쉴딩 가스를 넣을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현재는 순수 철류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용접기를 소개해드렸었는데 뭔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세련되어지고 있죠. 근데 용접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다 이게 썩어가는 다 삭은 용접기로도 용접 잘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용접은 결국 실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실력을 키우려면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잘하시는 분들 용접하는 것도 옆에서 많이 보고 물어도 보고 배우고 해야지 늘지 그 자존심을 막 지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안 늘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거. 지식아. 오랜만이네. 그래 황부장 어떻게 잘 지내? 나 이번에 와이프가 나 1년 동안 사고 안 쳤다고 외제차 사줬어. 좋겠네. 언제 한번 드라이브나 같이 가자고 전화했지. 이 나이에 무슨 드라이브네. 차 다 똑같지 뭐 임마. 아 그래도 평소에 빌빌거리는 거 그거 보상받은 선물인데 한번 가자. 일 없다. 너는 집에서 대우 좀 받냐? 어떻게 지내냐? 나? 아이 발 좀 살살 주물려라. 야 아 미안 아 와이프가 내 지금 발 주물러주고 있거든. 나 집에서 왕이지. 내가 뭐 하는 게 없다 집에서. 아 진짜? 아 니처럼 사는 게 꿈이다. 아우 이 차가 무슨 소용이냐. 부럽다니. 아 무슨 부럽긴 임마. 아이고 나도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니까 이번 달만 해도 벌써 4kg 빠졌다 쪘다 내가 몸무게가. 라며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촬영에 사용된 제품을 포함해서 오늘 보여드린 자식의 M100 논가스 전용 용접기를 10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놓았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 정도면은 황부장님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야 이거 나 왔다지 이거. 전 이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는.